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들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이 말씀 안에 더욱 깊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고 내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욥기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 친구가 말하면 욥이 또한 논쟁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 번의 사이클이 도는데요. 15장부터는 이 2차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을 하였던 그 엘리바스가 이 두 번째 턴에서도 또 첫 번째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신 이 16장에서 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친구란 두 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친구를 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물론이고 이 모든 이 친구들이요, 이 참 이중적인 모습으로 욥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욥에게 한다름에 달려와서 안아주고 위로해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은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더 적대적인, 그에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요, 이 욥에게 위로가 아닌 심판과 정죄를 하게 되는데,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의 상황을 분석하고만 있을 뿐이지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말도 하면서요, 고난받는 친구를 더욱더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욥이 나는 무고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이 친구를 더욱더 윽박지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기준에 이 친구를 무릎 꿇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시간 욥은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조합이 이상하지요. 그렇게 보면 참된 위로자는요, 절대로 재난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수많은 말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실상은 다 재난만 안겨주는 존재다, 그리고 그런 말만 한다라는 표현이지요. 욥도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 다 알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지혜의 말들,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욥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한가운데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는 이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들은 사실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안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방법론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이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인생, 그 삶에,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함께 같이 느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상담을 하면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감의 태도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내담자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서 함께 느껴주는 것이 이첫 번째 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공감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나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에 보여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위로를 가장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비난을 멈추고 참된 위로를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십니까? 백마디의 말보다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줄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 한마디가 얼마나 유익한지요. 나의 말을 멈추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저 겸손히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 주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나에게도 주님 그 사랑과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나의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을 넉넉히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욥은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에게서 이제는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정말 가감 없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난과 이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실 욥은요, 욥기서 1장 뭐 2장까지만 해도 자녀 10명과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도 주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우리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나를 식물처럼 시들게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적대시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심정은요, 광야를 지나가던 출애굽 이 세대들도 하나님이 우리들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을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워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나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흔히 이런 반응을 하기도 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심정으로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통스러운 순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모습을 보면 그 머리를 땅에 깊게 쳐박은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나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반응이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고 더 낮춰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 욥과 같이 굵은 배옷을 입는 심정으로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인내함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